저희가 이제 부천에 네. 있는 서점에 가는데 특별히 이 서점 고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요즘에는 그 특성화되는 그런 맞아요. 책방들이 많다고 그러대요. 네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에 네. 상당히 좀 이게 특색이 있는 작은 책방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찾아봤죠. 아, 여기 정말 동네에 있어서 여기 시장 있나 봐요. 여기 시장, 역곡시장. 네. 시장 어귀에 책방 있다는 것도 참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네? 아우, 여기 완전히 무슨 네. 과일 양식하는. 아, 저쪽이구나. 큐레이팅 동네 제품. 큐레이팅. 어, 책과 여기. 사람이 머물다 가는 곳. 아, 이거 세컨드핸드도 많네. 특가도 저 1,000원. 와, 1,000원짜리 책 사실 보기 쉽지 않은데. 아, 이렇게 좀 여기는 구관들도 파나 봐요. 신간만 파는 데가 아니라. 어이요. 예. 안녕하세요. 책이랑 두 번째 같이 판매하는 책방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선생님? 동네 책방? 아, 정말 아기자기하고, 아기자기하고 재밌네. 독특하게 책을 전시했네 아주. 그렇죠. 책 이렇게 쌓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리고 더 많이 꼽을 더 많이 예, 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이 서점의 박용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여기 이렇게 부천에 책방을 내신 계기가 있으세요? 원래 고양시에 있었어요? 사실 역곡은 제가 연고가 있거나 한 건 전혀 없고요. 제가 서점을 처음 시작했을 때 원래는 헌책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평생 모았던 책이 있었는데 이분이 노환으로 책을 처리할 수 없게 되면서 그러면 이거를 네가 맡아주겠냐라고 해서 2만 권의 어떤 책을 받아서 그중에서 제가 골라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정말 우연치 않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변에 이렇게 아는 네. 분들이나 이렇게 도움 이 어떤 문화 관련된 일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니 근데 보통 왜 우리가 헌책방 가면 초판본이나 약간 희귀본 볼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 용서점 시작할 때 그 2만 권의 책을 그러니까, 네. 뒤져서 2천 권을 속간했거든요. 근데 와. 그 2천 권 안에 굉장히 이제 귀한 책들. 네. 뭐 이를테면 귀여워. 여기 지금 김대중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여기 있는데요. 와. 이 책은 여기에 친필 사인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제 서명이 들어가 있는 거. 필체가 뭐 이런 것들.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승우 작가님 그 독자와의 만남에 갔었는데 작가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뭐냐면 처음에 초판으로 1,000부를 찍었는데 네. 이게 약간 이제 잘못돼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탈자가 있었구나. 바꾼 거죠. 네. 그래서 이 표지로 되어 있는 책은 작가님도 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작가님이 야, 이 네. 책을 어떻게 갖고 있냐고 그러시면서 2017년에 아, 사인해 주셨다.
중고서점이랑 이렇게 직접 이런 서점 해보시니까 뭐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굉장히 책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많이 반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생각했던 책을 읽는 독자는 굉장히 함정적인 대상이었거든요. 젊은 사람. 막상 동네에 와보니까 80대 어르신도 와서 어떤 세상 돌아가는 책을 보시고 70대 할머니도 와서 논어를 보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독자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동네에 와서 좀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머 책을 네. 이렇게 조용히 사가지고 네, 아, 네 제가 돈을 벌었어요.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특징이 있나 봐요. 제가 아까 보니까 저기 무슨 모임 붙어 있더라고요. 저 용서점에서는 어쨌든 이제 1년차 때는 행사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자들을 모셔와서 이렇게 동네에서 골목에서도 네. 이제 사람들이 문화를 좀 누리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작가들이 매달마다 왔었는데 그해 말쯤에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작가님들 만나 너무 좋긴 한데 네. 약간 이제 끝나고 나니까 좀 허무한 아, 뭐가 남았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2019년 들어서는 그러면 이제는 좀 우리가 모여서 직접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글쓰기 모임을 이제 하나를 시작했어요. 써용이라는 아. 모임을 시작했어요. 서점 주인분께서는 어떤 네. 책을 추천해 주실지 네. 첫 번째 책은 이 박총이라는 작가가 썼던 읽기의 말들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그 용서점이 오픈 행사를 저자와의 만남 행사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강연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책 읽기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읽고 책과 함께 떠나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을 중심으로 쭉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용서점의 어떤 서점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좀 용서점의 출발을 함께 했던 책이라서 그런 의미와 예, 이 손님들한테도 많이 권해주는 책이라서 일단 이 책을 한번 골라봤어요. 나머지 하나는 사실 되게 좀 특이한 책인데요. 네. 아, 뭐 이쪽에 가야 되나요? 잔뜩 쌓여 있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본격 엄마 험담집이라는 엄마. 책인데요. 이 책은 네. 사실 동네 작가님이 사세요. 그 써용 모임에서 이 책을 작업하면서 원고를 미리 가져와서 네. 이 써용 멤버들하고 같이 읽고 이 글 어때요? 라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이거를 작업을 좀 같이 했던 책이에요.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책을 보고 써용의 멤버들도 마음에 이제 나도 한번 글을 더 써볼까? 이 마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 작가님을 중심으로 그 가족 서사를 쓰는 이제 글쓰기 교육 모임을 새로 시작합니다. 자극이 되게 돼요. 서점 운영하시면서 직접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힘든 점이랄까? 예. 책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 책을 파는 일은 되게 어려운데 책방을 운영하는 일은
생각보다 굉장히 해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지난 시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네네. 다들 책방 운영이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지점에서 더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컨택트.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이용해요. 제가 이 용서점을 열고 나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여기에 이걸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즐겁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는 일들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만남의 장소라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커피집이나 그런 데는 1대1이나 뭐 두어 명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동아리를 하거나 그럴 때는 좀 눈치 보게 된대 하네요. 맞아요. 근데 그러한 그 어떤 목표 가진 소규모 모임을 만날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모자라요. 좋은 아이디어.